안녕하세요. 엑소옥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는 일본의 맥을 끊는, 일본의 척추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지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9일의 지진을 주로 보면 이제 이 기후현이라든지 이 나가노현, 그다음 이쪽에서 계속된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쿠이 역시도 계속해서 좀 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척추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매우 심각한 지진이 5월 9일에는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시즈오카 현대는 이 야마나시, 그 다음에 후지산 역시도 대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즈 반도에서의 이를 위주로 하는 이즈 제도에서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죠. 과거에 이즈 오오시마에서 4월 말부터 5월 3일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5월 10일 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고요. 또 5월 9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주부지방에서 계속 지진하면서 이 니가타 역시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보면 니가타와 나가노, 그다음 기후현, 후쿠이, 그 다음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요곳이 가장 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진 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월 10일을 좀 보겠습니다. 5월 10일을 보시면은 5월 10일에는 이제 이즈 제도에서 본격적으로 지진이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는 이건 이 니이지마와 코우즈시마 이두 곳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에를 보시면은 15분에 지진이 났죠.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5월 9일에는 일본의 맥을 끊는 기후현이라든지, 나가노, 있죠. 이 주부지방의 큰 맥을 끊는 지진. 5월 10일에는 일본의 이즈반도를 근처로 한 이즈제도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5월 10일 15분경, 18분경 또 지진 났죠. 그 다음에 22분경, 27분경, 58분경 계속 지금 이즈 제도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본에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이에 5월 10일에 또 이즈 오오시마에서 드디어 또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즈 오오시마는 1978년도 1월 14일 날 6.6의 강진이 있어가지고 25명이 사망했던 그 지진도 있었습니다. 이 이즈 오오시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이즈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 사가미 트라프와 도카이도 난카이, 난카이의 상호 연관성에 의한 연동에 의한 대폭발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또한 이 슬가만의 슬가 트라프의 큰 폭발까지도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서 어제 지진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은 4월 이후로 다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된 군발 지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즈 제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월 8일, 5월 계속 최근에 5월 9일, 5월 8일 계속 해가지고 이 주부지방에 시즈오카와 야마나시를 치면서 후지산이 염려가 됐죠. 그러면서 이즈 반도가 굉장히 요동을 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즈 반도요. 그래서 이 이즈 반도가 요동을 치면서 근처에 있는 바로 이 니이지마와 코우즈시마가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지진들이 이제 00시 15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18분 몇분 간격으로 계속 발생이 되죠. 계속 치면서 결국에는 이즈 오오시마까지 또한번 발생되는. 이 결국 이즈 반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이즈 반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야마나시와 이 시즈오카, 결국에는 이 후지산의 대폭발 우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또는 이 군마현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군만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결국에는 지금 이즈 반도 이 결국 이다 이게 이 일본의 허리입니다. 이 주부 지방에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부 지방에 속하는 곳이 지금 대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주부지방입니다. 이 주부가 결국에는 일본의 허리가 끊겼다니, 사람이 허리가 끊기면은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끊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에서 역시 5월 10일에는 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이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알류산 열도 역시 또이 미주 대륙 센 안데스 단층까지 계속해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홋카이도에서 많은 지진이 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홋카이도의 지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네모로에서 지진이 났죠. 네모로 앞바다, 그리고 홋카이도 근해에서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 군마현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군마 역시 주부 지방에 이 지진이 계속 나면서 이 그러니까 나가노라든지 기후현 그쪽에 지진이 나면서 이 지진의 양상이 계속해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5월 9일날의 지진을 보시면은 5월 9일날에 이 나가노와 기후현에 지진이 났죠. 그다음 최근에 이 니가타라든지 이 시즈오카 야마나시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즈 반도를 위협하고 있죠. 이즈오시마라든지 니이지마, 그다음에 코오주시마. 그런 가운데 지금 군마현까지 지진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의 이 주부지방, 그다음에 일본 전역으로 지금 지진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바라키현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느 하나의 지역을 찍어서 얘기할 수 없는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도쿄에서도 계속 지진, 도쿄도에서도 다마시에서도 내륙 지진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어제 총 10개의 지진이 났습니다. 5월 10일 날 군마현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의 소라치 지역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도마리 원전이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 도마리 완전히 이 정도에 있는데 지금 지진이 난 곳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따라서 일본은 정말 원전을 가져선 절대 안 되는 국가입니다. 또한 그 아오모리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요즘에 최근에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또 있는데요. 계속해가지고 큰 무리를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는 같은 영역으로 마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총 10번의 지진이 났고요. 제 지진 방송을 보시면서 희망적으로는 조금이나마 지진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기상청 일본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청, 대만 기상청, 이런 기상청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과는 결이 다른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비록 일본 국민들, 일본 자체가 대한민국과는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